당당맘인데. 맛이랑 비슷하대. 당당맘이래. 맘인데 고소할게요 이러는데. KFC랑은 맛이 달라요. KFC가 왜 나오냐면 그 홈플러스 그 저희 당당치킨 기획하고 이 사람이 그 대표인가? 그 사람이 KFC 출신이에요. 예. 네, 그래서 KFC 얘기가 나온 거고 KFC보다 더 맛없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갈게요, 저 직장 여러분들. 테크인 당당치킨 퍽퍽살 개딱딱함. 예.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카톡 하반기 업데이트. 요거 며칠 전부터 말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 프사 있잖아요. 거기에 좋아요 기능 만든대요. 그러니까 참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우리 젊은 10, 20, 30들 미쳐버려요. 예? 40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좋아요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40쯤 되면은 아이 뭐나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아이, 뭐 그게 중요한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냥 너스레 떨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상당히 자존심이거든요. 쪽팔림이고. 쪽팔린 거못 참아요. 쪽팔린 거 참아요, 여러분들? 쪽팔린 거 절대 못 참아요. 쪽팔리는 것 때문에 그 순간의 그 가오, 순간의 어떤 그런 내 체면, 이것 때문에 목숨마저 던지는 인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못 참을걸요? 특히나 이런 걸로. 내 평판이니까. 이걸 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친구 없는데 좆대다. 이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설레어하고 두근거려 할 사람들은 14새끼들이죠. 이젠 온라인에서 좋아요로 왕따를 만들어 버리네. 예, 네, 14새끼들. 이 인싸 새끼들은 이제 이거를 너무 빨리 업데이트 되기만을 이제 막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되라.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겠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기능을 막는 것도 분명히 만들겠죠. 이걸 오픈하지 않는 기능도 만들겠지만, 이걸 오픈하는 기능을, 이걸 오픈하지 않는 기능을 만든다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막아놨잖아요. 그럼 막아놓으면 뭔가 피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쿨한 것처럼 태세 전환을 한 사람들 있겠죠.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이거 막는 거를, 내 카톡 프로필 좋아요 수, 비공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좀 그런 식으로 만들 거야, 아마. 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또 커뮤니티 같은데. 이거 막는 새끼들이 제일, 응, 부사본 사람 없어서 쪽팔릴 일도 없어. 그런 사람으로만 만들겠죠. 근데, 대처법. 좋아요 안 누르시 엄마 아빠 다 불행한 사고 나갑니다. 좋아요 누르면 오래오래 건강하십니다. 100개당 10만 개 찍었으면 좋겠네. 저도 좀 걱정되네요.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제 프사에 좋아요를 눌러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일단 제가 눌러드릴게요. 저 이거 기능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예. 싫어요 없는 걸 위안 삼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유튜브마다 인기도 삽니다. 리스너들. 저희 기능 나올 때 여자친구 없는 여러분들한테 친구 많다고 했는데 진짜 좆대다.
대처법 씨발 오랜만에 영국에서 보낸 편지 적어놔야겠다. 극심한 고통 주고 싶다. 혹시 좋아요 교환하실 코붕이 있나요? 왜 진짜의 지랄이냐고. 하지만 씨발 이건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나오고 나서 이 인싸 새끼들이 또 그 가진 화려함에도 만족 못해서 지들 아싸라고 막 유튜브에 면상 마주보고 나와가지고 어? 그 화려함마저 만족을 못해갖고 우리 아싸들의 전유물인 예 그런 것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훔쳐가잖아. 그런 분위기 어 아싸의 분위기마저 우리의 음울한 우리의 그 음침하고 음울한 그 아우라마저 뺏어가잖아. 나중에 이 기능 나와가지고 또 저기 어 유튜브 같은데 이제 업로드 될 거예요. 인싸 새끼들이 예. 그것도 훔쳐갈걸? 이거 따라해가지고 어그로 끌고 진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호들갑 떠는 사람들도 있겠지. 한참 브이로그 유행할 때도 그랬잖아. 진짜 찐 아싸의 브이로그는 조회수가 천도 안 나와. 몇백 달이야. 저거 나오면 아싸급 카톡보다 좋아요 0일 듯. 근데 존잘 존예 여자 뭐 그 남녀 애들이 그 대학생 아싸 생활 브이로그 이지랄하고 컨셉질하면서 어? 그다 도둑 맞았잖아. 저는 사실 합방할 때도 그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어 자기 아 막 저 아싸요 저 아싸요 아 저 진짜 친구 없어요 저 방송 말고 아하 집에만 있어요 이런 애들 있어요. BJ들 중에서도 어차피 진짜 아싸들은 아 진짜 불황 아니라 아 진짜 존나 패고 싶어요. 예. 합방할 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키 163.8 삼수생인데 질문 좀. 자기 키를 왜 밝히는 거야? 삼수생이면 삼수생이지. 이가 물지 6평 뭐야 이거 32,312 9평 22,322 나왔는데 사수하면 올 1등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어, 이 뭐야? 32,312? 근데 팩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랄프도 몰라. 이게 뭐야? 전투력인가? 아, 이가 물지 6평 32312. 이게 뭐예요? 전투력이야? 그만 놀리고 얘기해, 씨발남들아. 등급 맞아, 모르면 모르는 걸 얘기를 알려주면 되잖아. 그럼 나도 알아갈 텐데 왜 놀려, 씨발남들아. 전투력이니 뭐니. 사람 바보 취급해? 재밌어? 알려줘, 모르면. 놀리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아주.
알려주네. 오케이. 뭔 말이야? 이게 6월 평가. 등급이야.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아.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어. 9평은 뭐 9월 모의 평가 이런 거 같아요. 6평, 9평. 네. 6월 모의 평가? 9월 모의. 6월 모의 평가, 9월 모의 평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맞아. 6월에 시험 한번 보고 9월에 시험 한번 보고 그러잖아. 맞아. 그래서 아무튼 사수를 하면은 올 1등급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아니 왜 뭐라 그래? 아 진짜. 아 자기들 공부 좀 했다고 씨발 진짜 존나. 그리고 올 1등급 맞고 치대 가면 여자친구 사귀기 가능하냐? 하여튼간에 키 존만한 새끼들이 소수점까지 세세하게 따져요. 씨발 뭐라 했냐. 어우 너무 심했다. 시에갈. 어 시에갈은 좀 심했다. 난 중졸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연예인 할 거 아니면 남자 얼굴 필요 없다. 가 족 같은 이유. 보디빌더 할 거 아니면 헬스 필요 없다. 격투기 선수 아니면 볼 거. 아, 진짜 이런 거 좀 그만 좀 보자. 아. 이거 뭐야? 인스타그램 알려줄 수 있나요? 내 거 공유한다. 인스타 올릴 영상 같이 찍어도 될까요? 외국 나가서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잘생기면 한국인. 중국인이지? 그럼 어딘데? 제가 혹시 빨간 가방을 써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니? 나 얼굴 보고 그런 거야. 중국인같이 생기셨고 스타일도 중국인 같아요. 못생기면 중국인 지금. 응 아니야. 나도 중국 교환학생 갔을 때 나한테 길 물어보더라 유유. 이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야? 김응수, 와, 곽철용 아저씨. 곽철용은 곽철용을 낳았고, 고창석은 고창석을 낳았고, 차태현은 낳았고, 이영애는 이영애를 낳았고. 윤종신은 윤종신을 낳았고.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았고 김동현은 김동현을 낳았고
그리고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 잠깐! 여기서 저세상 드립 칠 사람들이 분명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채팅 얼린 거야. 유난 떠는 것이 아니야. 하지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진짜 하지마. 이런 거 같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도 다 사람이고. 하지마. 자, 존모 특징. 못생김, 꾸미면 잘생겨질 줄암, 세수하고 거울 보면 잘생겨 보임, 여자 과하게 밝힘, 엄마나 할머니한테 잘생겼단 소리 들음, 동네 어르신들이 착하게 생겼다고 함, 여자랑 눈 마주치면 마음 있어서 쳐다보는 줄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자들이 절대 안 앉음, 계산할 때 여자 할머생이 모니터만 쳐다보, 착각 심함, 머리 미용실에서 머리 할 때 망한 적이 많음. 사실 얼굴이 망한 건데. 예쁜 여자 보면 머릿속에서 고백 성공하는 망상함.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 꼬실 줄 있는 줄 알. 본인도 못생긴 걸 알지만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착각을 함. 주제도 모르고 예쁜 여자만 좋아. 못생긴 애들 클럽 같은 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캐릭터 겹침. 보세요. 잘 만든 인형에는 감히 악마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만한 다음에 저번에. 그리고 인형이 이렇게 이쁜데 악마가 깃들면 또 어때요? 그건 그거대로 별미죠. 그냥 쓰던 대로 잘 씻고 그늘진 곳에 말려가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야. 왜 이런 게 너무 자료가 많이 섞였네? 치킨 3만원 시대 알아보는 10호닭. 그러니까 닭 가격이 떨어졌단 얘기야? 4,000원대까지 한 마리 가격이 올랐다가 3,2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료비 올라가면 치킨값은 올라가는데 재료비 내려가도 치킨값은 절대 안 내림. 아, 그치? 맞아. 재료비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치킨값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잖아.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발, 너무 자주 보는 단어들이라 이제는 지겹다. 아, 이젠 좀 지겨운 것 같아. 너무나도 자주 보는 단어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줌이 너무 마렵네요. 오늘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 안 피곤해. 나 4시에 게임 방송 또 야무지게 할 거야. 게임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컨텐츠 경매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약발방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약발방 충전해 놓고, 공포 게임 보고 싶은 사람 공포 게임 충전해 놓고, 미스터리 보고 싶은 사람 미스터리 충전해 놓고, 뭐 폴가이즈 미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걸어 놓고, 그렇게 해갖고 합시다. 네. 충전을 기억 또 별풍 리도 하노.
나 이거 맨날 해야 돼. 생닭 코트야. 이걸 해야 나도 좀 받자. 나도 좀 받자 이제는. 쇼핑하는 기분이다. 그래, 2부 방송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예. 이따가 투표하세요. 그리고 저 이제 인기글 보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요 천으로라 그래도 기존에 하던 그게 있어갖고 이렇게까지 다 해놨거든요. 해당 자료가 방송에 노출되길 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근데 존나게 안 누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보던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진짜 재밌는 자료 올렸는데 이거 좋아요도 안 올라가고 조회수만 존나 늘어갖고 인기글에 못 올라갔고 내 거 안 올라가니까 좀 섭섭하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 예, 그 뭐 포우 이런 거 보듯이. 자폐 가족의 현실을 알려줄까? 내 동생 자폐 1급이야. 이 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2019년에 폐지했거든. 3년 전에 폐지했는데 자폐 등급 1등이면은 1등급이면은 사실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야. 의사소통도 불가능해. 우리 집은 나름대로 좀 먹고 사는 집안이야. 아버지는 비행기 기장이었고 엄마는 동생 낳기 전까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셨어. 우리 집은 그나마 동생을 돌볼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된 집안이었어. 근데 보통 1급 자폐 자녀가 태어나면 주변에 만나본 경우 50%의 확률로 집안이 풍비박살나.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니까. 부모님과 난 동생이 그래도 호전되길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10년 전 기준으로 한 달에 200에서 250 쓰면서 200에서 250 쓰는 돈은 맨날 나가는데 매달 나가는데 우리 집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서 일반적인 가정은 꿈도 못 꾸지. 왜냐? 치료비를 내야 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중증 자폐는 아파트에서 못 살아. 소리 지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 주택에 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차도 있어야 되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일을 아예 안 해도 계속 케어가 가능해야 돼. 요약. 15살 동생이 성적 충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치료사분들에게조차 성적 충동을 느끼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거부했을 때 우리 가족은 동생을 어떻게 할 건가에 토론을 했어. 엄마는 희망을 계속 갖기를 원했는데 나는 아빠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로 하고 동생을 버리기로 했어. 엄마 혼자서 키우라고. 나는 못 도와주겠다고. 20살 될 때까지 평생 입 다물고 엄마 도와줬다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갈 거고 엄마 곧 내일 모레 50인데 언제까지 얘를 돌볼 수 있냐고. 형제로서 할 만큼 했고 이제 얘는 사람이 못 된다, 짐승이다 하면서 엄마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 했고 엄마도 결국 포기하고 동생은 시설에 입원시켰어. 중증 자폐를 입원시키면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 줄 아니?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는 거에 동의를 해야 돼. 1인실에 그냥 묶어두고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강제로 먹을 거를 주입시켜야 돼. 외부에서는 전문 인력이 잘 케어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자폐 부모들은 다 구라라는 거 알 거야. 그냥 존나게 패고 강제로 먹여. 치료도 안 해. 그러다 그냥 죽게 냅두는 거야. 일반 자폐가 아니고 중증 자폐에게는 선택사항이라는 건 전혀 없어. 당연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리도 없고 코로나 유행 때 내 동생은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죽어줬다고 생각함. 봉사활동 깨다녔는데 이런 말 하긴 미안하다만 1급 2급 직접장애인들 사람 탈선 짐승임. 가족만 사람이고 짐승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사람처럼 못 살아. 혼자 아무것도 못해. 3급은 교육이라도 하면은 돈 벌어먹고 살기라도 하는데 그 이하는 그냥 종종만 인간이고 실제 사는 건 가축임. 진짜 개악질 장애라고 생각함. 이런 게 세상에 있는 것부터가 확실히 신이라는 건 없다는 걸 믿어. 너무 그 정도라고? 마음이 불편하네. 그 정도라고? 랄프야.
너도 그 저기 다녀왔잖아. 그쵸, 저 시설에 있었죠. 어땠어? 어땠어? 근데 거기는 이제 노인분들 계신 곳 아니야? 아, 나이대가 다양해요. 아, 진짜? 7살부터. 7살도 있어? 네. 그 시설에? 네네. 랄프가 저 공익근무요원 할 때 거기 있었대. 애강원? 네. 어. 애강원이라는 곳에 있었대. 랄프한테 대충 들어본 적도 있었는데, 어. 사실 내가 랄프를 뽑은 것도 공익 에이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랄프 뽑은 것도 있었지. 어. 그때 디코로 막 얘기 많이 해줬거든, 랄프가.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 자폐라는 게 참. 자폐증후군이면 병원 가면 팔다리 묶어서 침대에 눕혀둡니다. 욕창 생겨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 엄청 힘들겠다. 넘어갑시다. 아바한테 페이스리프트? 어, 차 색깔. 난 개인적으로 이거 지우면 이쁘더라. 어, 이걸 딱 지우면 이쁘더라고. 마크 지우면 이뻐. 쌍수가 너무 후회된 남자입니다. 두 달 차인데 화려한 눈이 갖고 싶어갖고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강행했는데 역시 예상보다 인상이 너무 강해져서 너무 후회가 된다. 난데? 여기 와.
어유 씨깟다 씨팔 진짜. 현시각 억울한 유튜버 우영우 헤드폰. 나투더라. 패미 아웃. 맞아, 박재범 피부 좋다고 진짜 칭찬이 자자하더라. 최상의 피부. 진짜 피부 좋다. 모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이건 타고난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돼. 이건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정말 못생기면 300개. 어! 일본 웃기기 대결.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방송하는구나. 아니 옛날에는 이 할아버지가 웃겼거든. 한 방으로 이렇게 웃기니까. 나 지아 씨가 더 웃겨. 나만 그런가? 시간 지나니까 이 지아 씨가 더 웃겨. 여드름 및 홍조 기타 피부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부색은 지극히 밝고 하얀 피부. 피지 분비도 적당하며 건조하지도 않고 각질 탈락의 줄기로 매우 정상적. 모공도 매우 작아 흠이 없는 도자기 피부. 성인 남성 중 단 0.1%에 불과. 이성과의 관계, 사회적 성공 등 모든 부분에 전혀 불리함이 없는 피부 상태. 특히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면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은 나머지 통성명도 하기 전에 상대방이 피부 진짜 좋으시네요 라며 칭찬을 바로 건네거나 칭찬을 하지 않아도 넋이나가 누나를 마의 속도로 굴려가며 피부 이곳저곳을 관찰하며 속으로 감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류 최강의 꿀피부. 성기의 피부조차도 거무튀튀하지 않고 빨가면서 핑크빛이 도는 아주 건강한 피부를 가질 정도의 피부 소유자. 박재범 건강한 피부. 얼굴에 잡티도 없으면서 추운 겨울에는 얼굴에 홍조가 살짝 띄지만 전혀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는 호감 가는 피부. 성인 남성 5%. 대부분의 피부 좋다는 연예인들이 여기에 속함. 일반 남성들 피부들 중 상위 피부.
좁쌀려 들음이 좀 있고 나름대로 근데 조사를 잘했네. 야라이 개새끼야. 얼굴에 색소침착이 군데군데 희미하게 있으며 잡티 및 홍조 및 얕게 존재한다. 성인 남성 10% 일반 남성들의 대부분의 피부. 여기서부터 혐. 일반 남성들 중에서도 중하의 피부. 여기서부터는 피부를 되돌리기 매우 힘든 상태. 양 볼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색소 침착 혹은 여드름 패인 흉터. 그 다음 핫타치 피부. 진짜 개씹 핫타치. 여기서부터는 좀 혐인데. 공영은 잘생겼고 피부 좋고 덩치 좋잖아. 보고 줘. 와, 여기서는 너무 혐인데. 오종혁은 잘생기니 커버되네. 피부가 진짜 중요하긴 한가 봐. 나도 피부 좋은 여자가 좋긴 하더라. 와, 무슨 18 현무암이노 식간에 그냥. 조건 근황. 아하. 조건 씨. 왜 조뚜야? 네? 왜 애먹두라고 불려? 뭐 했다고? 이번에 뭐 좀 했어? 이번이 아니라 노쇼 때문에 계속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냥 등 돌렸잖아요. 우리 형에서 족구가 된 거예요. 노쇼 사건이. 태국에서도 노쇼 했다고? 중국에서는 노쇼 안 했더만.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뭐 변하는 게 힘든가 봐. 전마도 나름대로 노력했잖아. 잘 보이려고. 예? 아니, 날도 말이야, 날도. 날도 글마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했잖아. 사람 괜찮은 보이려고 봉사도 하고 애들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뭐 웃돌이 벗어갖고 보내주고 해주고 나름대로 좀 언플도 좀 하긴 했는데 결국은 다시
나락을 가고 다시 나락가고 그러던 것 같더라고. 왜 그럴까? 그것도 알아. 애들 폰 저기 때려 부순 것도. 인성이 쓰레기다. 인성이 네.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실력은 있으나 인성이 쓰레기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같아. 왜 인스타 1위 했어요, 별로? 너 이렇게 호날두 얘기 나오니까 흥분하냐? 이게 뭐야? 바퀴 달린 입에 꽈추 아저씨 나왔네. 꽈추가 큰 사람의 특징.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남성성이 높다. 근데 이 아저씨는 무슨 비뇨기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 이게 통계학이야? 아니 난 약간 이걸 무슨 얘기에 비유했냐면은 그 누구지? 한경일 아저씨인가? 한경의 아저씨인가? 그 저 있잖아 한의사 중에 뚱뚱하고 김정은 닮은 아저씨 그 아저씨 TV 나왔고 막 이런 거 하더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센 사람은 이게 안 떨어진다 이러면서 거의 뭐 그런 걸 하더만 허경영 아저씨 마냥 나 손 해보라고? 아 이경재 아저씨? 맞아 아 이건 과학적인 거야? 됐고 그냥 빨리 손이나 피라고? 여자친구들도 많은데 좀 손 피는 건 좀 창피한데? 아니 그렇잖아 여자 시청자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아무 손 아닌가요? 티브이에 나오는 쇼닥터들 얘기는 믿을 게 못 된. 약지가 더 길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보다 더 길어야 된다? 네, 약지가 더 길면 되는 거예요. 형은 더 길죠, 약지가. 더 긴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면 형은 이제 대물이라는 거예요, 대물본. 저 아저씨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맞췄지? 아 창피해. 내 크기 걸린 것 같아서. 아이. 똑똑하네. 손흥민, 류현진, 페이커, BTS. 류현진한테 물어봤네. 일단 제가 꼴등인 것 같고요. 아니 인기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땐 BTS가 1등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등이 페이커, 3등이 손흥민. 넘사는 BTS야. 넘사는 BTS. 넘사는 BTS고 그 다음이 페이커. 왜냐면은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거야. 주 고객층 이런 걸 봐야지. 3등이 손흥민이야. BTS가 제일 유명해.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다음이 페이커야. 왜냐면 게임이라는 분야. 게임이라는 분야. 그리고 커뮤에 오를 만큼의 어떤 저 관심도, 롤, 전 세계적인 게임이고. 페이커가 2등이지. 좀 유명한 걸로 보려면은. 그 다음이 소니지. 소니. 소니 모르는 사람 존나 많아, 여러분들. 호날두, 그러니까 축구는 몰라도 호날두는 안다. 메시는 안다. 펠레는 안다. 마라도나를 안다. 이 정도가 돼야지 페이커 위겠지. 근데 손흥민은 그치. 근데 인스타 팔로워 수를 보면은 인스타 팔로워로 수로 보면 안 되지. 왜냐면 페이커는 인스타를 안 하잖아. 안 하 잘. 페이커 해? 네.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네. 페이커가 2등 같은데. 인스타를 떠나갔고. 팔로워는 10배 일단. 팔로워는 10배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인스타랑 좀 멀어. 인스타로 뭐 그런 거를 측정하자면은 그건 아니지. 예. 2등이 페이커가 맞아. 게이머들은 인스타 잘 안 해. 손흥민 나도 너무 좋아하고. 손흥민 내려치기 후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는 페이커가 더 유명하다니까 손흥민보다. 축구 모르는 사람들,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 여러분. 왜 그걸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야? LCK, 롤드컵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롤드컵 관람객이 더 많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축구가 유명할까? 롤이 유명할까? 당연히 축구가 유명하지. 그럼 시발 어차피 내 인스타는 필로우가 없는데. 나는 인스타도 없어. 근데 이걸로 감동을 막 많이 펼쳤네. 페이커랑 손흥민이랑 누가 더 유명한지. 디시네? 지구 종결. 어디 보자. 롤 세계대회 결승전 시청자가 MLB나 NBA 결승 시청자보다 더 많다. 롤보다 인기 많은 스포츠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롤드컵 시청자 수 역단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롤이 축구 넘었다고 한 적 없는데요. 당연히 축구가 넘사죠. 다만 축구를 빼면 나머지 스포츠랑 롤은 인기나 즐긴 사람 면에서 비빌만하다는 의미다. 손흥민이 압도적이지.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걸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가리가 없다는 증거. 월드컵 누가 위냐? 이게 애매한 게 축구 이꼬르 손흥민이 아닌과 동시에 그치만 e스포츠 이꼬르 페이커 이 공식은 가능함. 페이커는 저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평가인데 우리나라에선 저평가다. 룰을 해야 페이커를 알지. 이게 아니라 페이커는 e스포츠 자체 최고 레전드 취급받는 살아있는 역사. 호돈이 괜히 페이커 보고 싶다고 난리친 게 아님.
호돈이 롤을 하겠음? 할 수도 있지만 페이커는 이미 그 정도 존재임. 남미 중국 쪽에서 페이커는 그냥 신 취급한다. 둘 다 유명한데 그래도 생일 때 뉴욕 스퀘어 간판에 걸렸던 페이커가 더 인기 있지. 까놓고 축구 풀로는 못 따지는 게 한 분야 최고랑 그렇지 못한 유명 두세 군데 2, 3군 선수랑 시장 파이 비교는 좀. 페이커는 한 분야에서 신인데 손흥민은 아님. 인지도는 페이커임. 중국이랑 동남아 쪽 합쳐지니까. 거기다 인도까지 합쳐진다면? 안 돼. 손흥민 안 된다. 나 말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그래. 말했잖아. 말이 안 돼. 왜 페이커라고 내가 나도 생각을 했냐면 세계인들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잘 안 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좀 커. 솔직히 그 팩트잖아.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전체적인 세계에서 인기 있는 롤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지. 구글 검색량도 페이커가 훨씬 많네요. 구글 검색량 자체가 딸려. 손흥민이 그거 데이터가 어떻게 되니? 구글 링크를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 그냥 얘기를 해줘봐. 이거 그래프로 나와있어가지고. 어 그래 그래. 좀 보기 깔끔한 거면 좋겠네. 여기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보자. 뭐냐 이거는? 아 여기 나와? 댓글에? 밑에 좀. 2004년부터 전세계 검색량으로만 따지면 페이커가 훨씬 많다. 단순히 한글로 손흥민이 아니라 흥민손이나 별명인 손 검색 중에 축구 관련 검색어 포함된 검색량. 페이커도 단순히 페이커가 아니라 페이커 중에서 롤과 관련된 검색어 포함된 검색량임. 둘 다 같은 조건으로. 잘 생각해야 될 건 축구는 연령대가 엄청 넓고 구글 검색 한 번도 안 해봐서 직관을 해버리는 할아버지도 있는데 근데 그런 할아버지들 중에 손흥민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라고 하면 진짜 진흙탕 싸움임. 근데 내 생각엔 말이지 근데 이거 기준이 뭐임? 인지도? 없죠? 그 인지도 좋아하지만 니네 축구하면 메시 호날두 얘기하지 손흥민 테리케인 얘기하냐? 응 요즘은 진짜 얘기해. 너 잘 모르네. 너 추갈못이구나. 손흥민 입맛 동아시아권 선수 중에서 진짜 유일무이한 업적 남겼어 임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뭔 내용인데 지금 페이커 까는 내용은 왜 올라가 있는 거야? 아 이거 아 저 우리 카페가 아니었구나. 깜짝이야. 네 우리 카페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은 페이커가 인지도로는 훨씬 한 수 위일 것 같아. 아까 그 말이 맞아. 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업이 돼버렸고, 손흥민은 이제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어떤 그런 네임드에 올라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손흥민이 페이커보다 좀 덜 유명한 건 사실이지. 전 세계로 봤을 때. 아. 네가 축구를 몰라서 그런다고. 아, 여전히 인정을 안 하네. 이게 근데 좀 너무 싸울 수밖에 없는 주제다. 비긴 걸로 하자. 비긴 걸로 하자 그냥. 비긴 걸로 하자. 최신 검색어. 이거 진짜 이게 최신 트렌드. 이건 자기 관심도가 작용하는 거라 애매해. 이게 방탄이야. 방탄 최고 전원. 그냥 나머지 세 명은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아. 이게 방탄 클래스야. 방탄 미만작. 진짜 미쳤다. 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페이커랑 손흥민의 차이가 좀 났다. 근데 이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추가로 김정은, 손흥민 둘이 인지도 변 둘이 인지도. 아, 어림없지. 김정은한테는 어림없지. 아, 김정은을 누가 이겨? 정은 김을. 어? 이 북쪽에 어? 북쪽에 저기를 누가 이겨? 빨간색 김정은이에요. 빨간색 김정은이야. 어림없지. 김정은은 방탄이랑 붙어도 돼 진짜로. 재밌다 이거. 나 오줌 싸고 올게. 금방 싸고 올게.